즐겨 찾는 곱창집. 오늘은 마감하고 곱창 포장하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서 한번 얘기를. 안녕하십니까. 제가 택시 얘기는 가급적이면 브이로그에서 이제 뭐 택시 일상, 뭐 택시 기사의 일상적인 내용을 찍는 거 하고 이제 뭐 기타 다른 것들 외에는 영상을 별로 찍지를 않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택시에 대한 이슈가 많아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약 한 달 정도? 제가 이제 영상을 안 올린 지가 이제 한 달 정도가 됐네요. 올해부터 신규 개인 택시 자격 여건이 완화가 됐는데 몇 가지 좀 우려하는 사항은 택시, 그러니까 법인 택시죠? 법인 택시 정도 어느 정도 운행을 해보셨어야 택시의 영업 방식들, 그 다음에 이제 택시가 이제 문제가 있는 택시에 대한 옳고 그름을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개인 택시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 택시 양수 교육을 받고 개인 택시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께 조언을 해드리면 돈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돈 따라가면 몸도 망가지고 그 다음에 가족도 망가지게 됩니다. 운동 많이 하시고 택시의 사고 유형 중에서 가장 많고 비중이 많은 게 손님 때문에 차선 변경할 때 사고 가장 많아요. 차선입니다. 차선.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잠깐만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사랑을 나눠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 개나리가 벌써 폈네, 여기는.
어떤 곳일까요? 저기 올소라고 아세요? 여기? 네. 일반 도로로 감사합니다. 네. 어휴, 차가 아주 훌륭합니다. 기사님.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님 대구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요 앞인 거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근데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승인이 완료될 때 승인 영수증 같은데요? 네. 혹시 국민카드로 결제하셨습니까? 운명 되십시오. 네. 네. 운전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복잡하냐 동네가. 명동역이요. 명동역이요. 네네. 거래 처리 중인 정상 결제되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을지로에 와보는데요. 이곳은 제가 원래 자주 있었던 그런 택시 정류장 앞인데, 한동안, 지금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때문에 워낙에 빈 택시들이 많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그래서 가끔 전혀 손님이 없는 곳에 일단 정차해서 좀 쉬고 있다가 움직이곤 하는데, 오늘은 때마침 그래도 자리가 있어서 을지로에 오랜만에 왔습니다. 요즘 가맹택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카카오 관련돼가지고 차를 바꿔서 너도나도 카카오에 들어가시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자존심도 버려놓고 제가 카카오를 안 하는 이유가 이 카풀 사태에 주범격인 카카오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희생을 해서 돈 받고 하는 유료 행위를 저지하기도 했죠. 물론 법이 시행은 돼서 9시까지 카풀은 가능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근데 무료로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돈 내고 돈 받고 한다 그러면 택시하고 뭔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카카오보다 더한 타다, 말 같지도 않은 법률의 틈새를 이용한 꼼수 영업, 불법적인 영업이죠. 등치 큰 15인승에 한 명이 탄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덕분에 지금 보면 벤티니, 뭐 IM이니 별 미친 것들이 다 나와서 생쇼들 합니다. 생쇼들 해. 전보택시한테 묻겠습니다. 왜 가만히 들이는지. 전보택시는 바보예요, 바보. 진짜 바보입니다, 바보. 공무원들이 욕먹는 이유가 그거죠. 타다의 불법성을 외쳐가면서 법까지 만들어서 몰아냈더니 이제 와서는 타다의 뒷공무니만 쫓아가다니면서 가맹을 맺고 자존심도 없고 의리도 없는 인간들, 썩어 빠진 정신을 갖고 있는 인간들.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말이 필요가 없어요. 말이 필요가 없어요. 타다 프리미엄이건 라이트건 베이직이건 어차피 대기업에 늘어나는 건데 4차 산업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여기도 카카오. 여기도 카카오. 타다.